당시 영일제 법무장관으로부터 8억을 돌려받았다는 본인 진술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진술 과정에 어떠한 강제도 없었음 또한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김태균 씨는 이분 따라서 중앙지검으로 가십시오. 위증죄 조사받을 겁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면에 노출돼야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 윤 검사님도 제 차... 선배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뭐라도 해야죠. 선배가 이렇게 애써주시는데... 누가 누굴 위해 애쓴다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그런 거! 네가 하고 있는 행동 정상 아니야. 맞아요. 저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제정신이에요? 우리가 이날을 얼마나 바래왔는데요. 3년 동안 죄인처럼 살았어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엄마 아빠가요. 근데 선배가 해결해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더 기다려드릴까요, 태균 검사님? 죄송합니다. 한자리 하시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세요. 당장 들어와. 가다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날 여기서 봤다는 여자, 이 여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날 상황 좀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아주 잠깐이긴 했는데... 베개가 바닥에요? 오늘은 발작이 심하네. 전에도 그 정도로 발작한 적 있어요? 호흡기가 빠질 정도로? 한 번도. 저 보호잡은? 없어요. 검사장 와이프가 왔던 게 확실해요. 지금 서로 가서 CCTV 확인할게요. 김 경사가 아주 통째로 가져왔다니까. 김 경사가 영상을 봤다면 누가 김가영을 빼갔는지 지금쯤 알 텐데요. 할 수 없죠. 가영이 없어지자마자 서장님 CCTV부터 찍을 거라는 데 가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여길 왜... 남편의 여자를 보러 왔어. 성경이 알아. 걔도 한테. 아, 진짜예요. 아, 트랜스퍼 됐다고 해서 팀장님도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증인인지 몰라? 어딨어? 어디로 보냈어? 진짜 모른다니까요. 한여진이 그 황신목인지 황식기인지 그 검사람 딱깔인지 몰라? 딱깔이 눈에는 딱깔이만 보이지. 잘 됐네. 넌 뭘 멀뚱히 보고 있어? 나가! CCTV 줘요. 이래도 순서가 있지. 아. 김가영이 어디로 빼돌렸어요? 어디 있는지 말하면 내가 CCTV 줄 테니까 서로 윈윈 합시다. 카피 뜹시다. 내 눈에 흙을 뿌려봐요. 어? 어디 있는지 불기 전까지 내가 내놓나? 100번을 물어봐요. 내가 뻥끗이라도 하나. 저거 봐, 저거 봐. 어, 불리하니까 저 튀는 거.
뭐예요? 뭘 찾아요, 남의 자리에서? 증거요. 아, 달라고 하지. 안 주니까!